대한민국 축구협회 대변인 선명. 지난 4월 1일 서울에서 진행된 국제축구연맹 2010년 월드컵 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아시아지역 최종 예선 우리나라와 남조선 사이의 경기에서는 국제체육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경기에 참가하기 위하여 3월 29일 서울에 도착한 우리 축구선수단은 신변안전을 담보한 남측여구 안내에 따라 일체 외부와의 접촉을 금하고 호텔에서 숙식하면서 국제축구연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경기를 위한 정상훈련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경기를 하루 앞둔 3월 31일 밤부터 선수단의 기동선수들인 2명의 문지기와 공격수 정대세 선수가 구토설사를 하면서 심한 머리 아픔으로 침상에서 일어설 수 없는 사태가 빚어졌다. 평시에 누구보다도 건강하였고 숙소 외에는 그 어떤 장소에서도 식사를 하지 않았으며 이날에도 훈련에 자기의 정의를 바쳐가던 이 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 자기에서 일어설 수 없게 된 것은 의심할 바 없이 그 어떤 불량식품에 의한 고의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선수들을 진찰한 남은 의사도 급성위장염으로 진단하였다. 따라서 우리 선수들의 경기 능력이 거의 다 상실됨으로써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 경기 때에는 중심을 맡은 5만 심판원이 후반전 6분경 우리 선수가 머리받기 한 공이 상대편 골문선을 넘었지만 득점이 아니라고 혹시만 편심행위를 가능하였고 경기 마감 3분 전 우리의 실점으로 이어진 상대편의 엄연한 반칙을 우리 선수의 반칙으로 또다시 편심하였다. 더욱이 경기 심판을 공정하게 하도록 감독해야 할 일본 심판 감독관이 그를 묵인한 발연치한 행위는 실로 놀라운 것이다. 이번 경기가 머리학과 협잡의 난장판으로 된 것은 이명박 회당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의 산물이며 그 사촉을 받은 불성 세력들의 고의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니 불보듯 명백하다. 우리 선수단이 현지에서 항의한 바와 같이 그리고 지금 전세계 축구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바대로 우리가 넣은 골은 틀림없는 득점이고 또한 우리가 실점당하게 된 반칙도 우리 선수가 아니라 남조선 선수의 반칙이었다는 것은 녹화물에 의해서도 명백히 확인되었다.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경기 득실점 상황을 국제심판원이 골문 가까이에서 보고도 변심한 것은 분명히 남조선 불순 세력들의 마쿠 책동과 매수된 자들의 의식적이며 비열한 행위로밖에 달리는 볼 수 없다. 명백한 것은 이명박 회당이 벌리고 있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 고상한 스포츠의 이념을 우롱하는 무분무도한 행위로까지 번져졌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 민족도 그리고 스포츠의 이념도 모르고 온갖 못된 짓을 다하고 있는 이명박 회당의 조사를 반통일적이며 반민족적인 반공화국 대결 책동으로 엄중히 단죄하며 남조선 당국이 이번 비상사건을 발생시킨 데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즉시 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국제축구연맹이 경기 전 과정을 검토하고 적중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기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협회는 언제나 진선과 평화를 사명으로 하는 국제축구연맹과 스포츠 이름에 충실할 것이며 이번 사건이 발생시킨 남조선 당국과 불순 세력들을 다시 한번 준열히 단죄하며 그들의 좌우 행동을 주시할 것이다. 주최 98, 2009년 4월 5일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협회 대변인 성명은 이상과 같습니다. 최근 국제체육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폴스카이 뿌리 축구